Hello everyone. 고군분법 친구들 안녕. 진한 선생님이에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투부 정사와 동명사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미 너네가 뭘 틀린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네가 틀린 문제들만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3번 문제를 틀렸더라고. 3번 밑줄 친 부분의 용법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여기서는 ing에 뭘 판단하는 문제 얘들아? 그치, 이게 과연 동명사인가? 그러면 이게 현재 분사인가? 를 판단하는 문제죠? My hobby is collecting. 모으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죠. 모으는 것이다. 즉 동명사. Her wish is having. 또 동명사, 아이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이 되죠. My dream is coming true right now. 내 꿈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꿈은 실현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 3번이 4번은 his goal is scoring. A 플러스를 맞는 것이기 때문에 동명사. 여기도 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동명사.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현재 분사이니까. 다음에 자, 다음 문제는 18번 문제. 여기 매일의 일정표가 나와있고 어법에 맞게 표현한 문장을 고르세요. 1번 She spent an hour take a walk. 여기 보면 얘들아 take 이렇게 일반 동사가 나올 수 있다고? 아니죠. spent 시간 ing. 우리 시험 봤었죠? spend 시간 ing 형태 돼야 된다라는 거 taking 써줘야겠죠. She will spend 30 minutes to do. 역시 to do 안 돼요. 동사 원형만 될 수 있어. doing. 마찬가지로 to studying 안 돼요. studying만 될 수 있죠. 4번은 She stopped to watch. 여기서 stop 뒤에는 to 부정사 ing가 둘 다 가능해. 하지만 뭐가 문제야? 해석이 다르게 된다는 게 문제지. 여기서는 TV를 보기 위해 멈췄어? 아니면 TV 보는 것을 멈췄어. midnight 전에. midnight 전이면은 12시 전이야. 여기를 봐줘야겠지? 12시 전, 24시가 되기 전에 TV 보는 것을 멈췄네. 그쵸? 그러면 뭐라고 써줘야 돼? watching. 이렇게 써줘야지. 다음에 5번은 she was busy doing her homework. BBGING, BBG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어제 8시에 숙제하느라 바쁘다. 어제 8시. 어제 8시면은 여기죠. 8시쯤에 숙제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어요. 다음 21번 문제를 틀렸더라고. 21번 문제 보기를 봐봐 얘들아. Playing soccer 이라고 나왔어. 사커를 하는 것은 뭐라고 돼있지? 동명사로, 동명사가 지금 형태가 주어로 온 거예요. 그럼 그렇게 써주면 되죠. 연습하는 것은 그러니까 practicing 피아노 the piano 열심히 hard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에 23번 문제 우리말 뜻과 같도록 빈칸을 채워 문장을 완성하세요. 단 used를 넣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나는 지금 도쿄에서 운전하는 것이 익숙하지만 나는 어디 어디에 익숙해 쓸 때 우리 뭐 써줘야 되더라? be used to 요거 써주기로 했었죠? 그러면은 I am used to 이렇게 써야 돼. 보니까 여기 비동사를 빼먹었더라고. 비동사가 빠지면 뭐야? 그냥 used to인데 이건 뭐야 얘들아? 뭐뭐 하곤 했다요. 뭐뭐 하곤 했다. 뜻이 달라지죠? I am used to 운전하는 것이니까 driving 어디에서? in 도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 문제 25번 문제 아래와 같이 바꿨을 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She couldn't go out of the house because the wind was very strong. 그러면 지금 여기 뭐가 나왔어 얘들아? kept 나와줬다. 이거 바로 뭘 의미하는 거니? keep A from B 이 상태는 이거 동명사 형태로 A가 B 하는 것을 막다 이 상태죠? 자 그럼 맞게 써봅시다. The strong wind kept her from 동사의 ing 형태 going 이 형태 써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가지 못했던 거니까 여기에 from을 잘 못 써준 친구들이 있었어요. from 유의해서 쏙 써주도록 하고 다음 문제 자 얘들아 3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used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먼저 used를 정리해 볼게. be used to ing 형태가 나오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be used to 동사 원형이 나와주면은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마지막으로 be 없이 used to 동사 원형이 나와주면 뭐뭐 하곤 했다 의 뜻이에요. 여기서 틀린 거는 바로 2번이에요. 2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is used to ing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올 수 없지? 음악은 사람들을 릴렉스 하는데 사용된다라고 돼야겠죠? 그러니까 be used to ing 없이 그대로 동사 원형 relax가 나와줘야 돼. 35번 문제 올바른 형태로 바꾸어 쓰세요. We need to stop by the gas station. 주유소를 왜 들려야 돼 얘들아? 가스를 채우기 위해서 들려야 돼요. 동사원형 이대로 그대로 나올 수 있나요? 없어요. 채우기 위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들어가 줘야 돼요. To fill Bob is not used to used to 아까랑 비슷하게 나올 수 있겠다. is used to 하고 동사원형이 나오면 일찍 일어나는데 사용되다? 그런 건 지금 문맥상 맞지 않죠? 밥은 뭐라고 써야 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익숙하다 라고 문장이 돼야지 자연스러워. 그렇기 때문에 to get이 아니라 getting 이렇게 써줘야 돼요. 다음 문제 문법 어법 다음은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문장의 개수. 자, no use telling 아니죠. no use to tell. 이거 우리 시험 봤던 거죠. 그 다음에 for 다음에는 not이 이렇게 나올 수 없어요. doing not return. not이 그냥 써지고 그 다음에 return에다가 ing를 붙여주는 거야. 동사에. returning 이렇게 써줘야 돼요. A, C 틀리고 다음에 E가 틀렸어요. E는 뭐가 틀렸냐? Mind 뒤에는 얘들아 투부정사 올 수 없어요. 뭐가 오죠? 동명사 형태 와줘야 돼. 그리고 F가 틀렸어. 왜냐면은 Remember 뒤에는 ing랑 투부정사 둘 다 올 수 있는데 어때 얘들아? 뜻이 달라지죠? Remember ing 하면 과거에 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고 remember to 부정사면 미래에 할 것을 기억하는 거야. 오늘 밤에 저녁 식사를 위해서 grocery store에 들릴 것을 기억해 라고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to drop 미래니까 다음에 G도 틀렸어요. G는 뭐가 틀렸어? making은 동명사죠.
동명상은 무슨 직업? 단수 직업 or이 아니라 is가 돼줘야 돼요. 총 다섯 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메모한 것이다. 얘들아, 하루에 8시간씩 자는 것은 뭘? 일단 동명사로 시작하면 되겠지. Sleeping. 자는 것은 8시간. 8 hours. 언제? 하루에. A day.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필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 너는 섭취할 수 있어. 필수 영양소를 모함으로써.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이거 써주면 되겠죠? 모함. by ing 형태로 모함으로써. eating. 먹음으로써. 뭐래? 건강에 좋은 음식. healthy food.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40번 문제. 이런 경우 어형을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만약 네가 좋은 자리를 원한다면 거기에 일찍 가는 것이 좋아. 거기에를 틀렸더라고 보니까. 우선 만약 네가 좋은 자리를 원한다면 여기 나와 있죠. 거기에 일찍 가는 것이 좋다. 이것은 좋다. 가치가 있다. worth를 사용해서 쓰면 it's worth. 다음에 형태. 투부정사야 동명사야? 동명사죠? getting. 거기에 가는 거. there. 일찍. early.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이렇게 동명사의 형태. 동명사의 문장. 문제들. 정리하도록 할게요.